네, 반갑습니다. 3프로TV의 핵심 정프로입니다. 아, 제가 자동차 사랑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아이오닉5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이 차를 만져보고 타보고 이 차가 우리나라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현대차의 아픈 손가락이 될지 한번 판단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스퀘어군요. 네, 좋습니다. 네, 빨리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아유, 이거는 야, 조명 이런 걸로 정프로를 현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예뻐는 보이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차를 보여주세요. 차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또 문이 있군요. 아, 요 문이 아마 어유. 아이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 마케팅 담당 양영선 책임 매니저.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한번 할까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요 차가 바로 아이오닉 5군요. 네, 이번에 출시되고 상반기에 이제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5 차량입니다. 네. 뭐 바로 만져보는 건 조금 이르겠죠? 먼저 한번 저희가 그래도 꾸며놨으니까 한번 공간 네. 잠깐 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5라고 하는데 카페5? 저희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네. 사원에서 그 18분 만에 80% 네. 충전이 됩니다. 18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실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커피 한잔 여유롭게 마시시면서 책도 보시면서 컨텐츠도 네, 네, 네. 즐기시고 아~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 충전하는데 대략 한 18분 정도 걸리니까 네, 네. 초속 충전 시에 네, 네 그때 이런 걸로 한번 즐기면 좋겠다. 네, 기존의 고객분들 충전하실 때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리시고 특히 완속은 그렇죠. 밤샘 충전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를 사면 이걸 다 준다 이거죠? 커피점이 근처에 있으시면 이렇게, 커피 한잔 아니 이거 만드는 아, 커피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누르면? 이거 물이 나오고요. 네. 아,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걸 뽑아주는 거예요? 아이오닉보다 얘가 더 신기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뭐 관절 몇 개로 움직이는 아, 그래요? 차량이 다릅니다. 아, 충전하는 시간에 이런 여유를 좀 즐기라 이거죠? 여기는 E라운지라고 해서 네. 저희 아이오닉5가 추구하는 이 공간에 대한 컨셉을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리빙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리빙 스페이스.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지면서 네. 그리고 그 안에 가구처럼 시트를 배치하고 콘솔을 배치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시트 자체가 저희 아주 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중력 자세 모드라고 해서 굉장히 편하게 맞춰지는 모드가 있어요. 있고. 이 시트가 저 차 안에 아니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안락 시트를 컨셉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네. 네, 차에는 이제 차 시트가 있죠. 아, 왜 이렇게 자꾸 마치 이게 차에 있는 것처럼 차에 있는 거 좀 좋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셔서 네. 저희가 지금 차에 보면 저희 비전 루프가 있어요. 네. 누우셔서 하늘을 밤에 보시면 커피 한 잔 드시면 굉장히 안락하게 굉장히 편안한 공간을 네. 네, 휴식 공간을 좀 만들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아이오닉5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오닉5에 들어가 있는 시트가 이런 모드를 구현을 합니다. 아, 이런 모드를? 네네. 차 안이 이렇게 넓다고요? 지금 아이오닉5는 운전석 조수석 모델 레그레스트가 있고 가장 몸의 그 척추나 이런 중력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자세로 구현하는 무중력 모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지 다시 한 번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V2 하우스인데 지금 실제로 사용하시는 전자제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집에서 네. 뭐 이런 것들 아이오닉5는 그 차 안에서 전부 다 충전을 하시거나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차 안에서 가전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 머리 감고 와서? 헤어드라이기를 말리시면 되죠. 헤어드라이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저희가 그 롱레인지 배터리 기준으로 네. 풀 충전을 했을 때 타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 집에서 쓰시는 전기의 양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배터리 안에? 네, 풀 충전 시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아이오닉 5. 제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만 딱 보면 이 차가 될 차인가 안 될 차인가. 네, 한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아이오닉 5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 네. 이 램프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렇게 네모 픽셀이라고 저희는 파라메트리 픽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아이오닉 5 그리고 향후 나올 아이오닉 차량들의 디자인 네.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가 있다는 건 뭐 7도 나오고 뭐 3도 나오고 이런 얘기죠? 지금 6, 7까지 2024년까지 아, 3종 그렇죠. 출시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의 최소 그래픽 단위를 이 차에 넣으면서 이 차가 어떤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잇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걸 디자인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액티브 에어플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필요할 때 열리고 닫히는 그런 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옆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휠입니다. 저 휠과 저는 프로포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포션은 뭐예요? 비율. 아, 비율. 비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휠 센터와 휠 센터가 거리를 휠 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아, 굉장히 얘가 지금 거의 3m, 펠리세이드보다 10cm가 긴고요. 아, 그러네요. 전체 크기는 한 투싼 정도 크기니까? 투싼급 정도? 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휠하고 휠 사이의 거리가 멀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건 엔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앞쪽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자세감이 보통 네. 내연기관 차량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휠 베이스가 길다는 건 실제적으로 실내 공간이 캐빈 공간을 그만큼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한번 보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도 다 픽셀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구만요. 아, 여기 뒤에 좀 넓게 차박하라 뭐 이런 거겠죠, 이거는? 저희가 이 차의 뭐 외관이라든지 이런 건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네네. 진짜 차의 내용들, 속의 컨텐츠들을 좀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여기에는 아, 저 말고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일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딴지 잘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 2프로라고요. 아, 네네. 네, 그분과 함께 또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김준성 위원과 함께 네네. 저희가 이 아이오닉5의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 하나하나 좀 파보겠습니다. 아, 네네. 자신 있으세요? 아유, 저희야 자신 있습니다. 뭐 좀 약간 떠시는 것 같아요. 아유, 방송이라 네. 떨리는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 컨텐츠 확인하러 지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멋지다. 탄 차가 아이오닉 5. 아유 참,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프로님 그리고 우리 김준성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시죠? 아, 네. 예, 방송에서 뵙고요. 네. 어, 차 안에서 선글라스 끼고 오시네요. 저요? 저는 이게 이제 신체 일부가 되고 아, 우리 저 김준성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전문 차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우리 이프로님은 뭐죠? 저는 이제 자동차 담보 대출 이런 거 많이 그동안 받아왔고요. 네. 네. 담보 대출을 많이 받은 대출이에요. 네. 아이오닉 5가 새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문제가 좀 보이네요. 아, 그러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역시 역시. 막바지 담금질을. 일단. 네. 사이드 미러 신기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조립이 덜 됐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안 달았네. 사이드 미러. 네. 미쳐버리겠다. 제가 사이드 미러를 저희가 그걸 달지 않고 카메라를 달았어요. 네. 카메라를 달아서 지금 저희 비 오거나 뭐 눈 오거나 할 때 미러에 이렇게 습기 차거나 되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카메라로 해서 저희 눈이 보는 더 많은 시야를 보여서. 나 이거. 악천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네. 이거 왜 좋냐면요. 네. 저는 차 밖에서도 나쁜 짓 많이 하지만 차 안에서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썬팅을 강력하게. 특히 옆쪽에서는 앞에서야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지만 양옆에서 법률 규정을 넘어서 까맣게 해줘라 완전히.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미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뺑글하고 이렇게 찍었다? 완전히 스타일 바뀐 거야. 아, 요만큼만 올리는 거? 와.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까만 썬팅을 할 수 있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저희가 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굳이 이쪽에 왜 달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앞에 달아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 운전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저희 고객분들께서 운전하신 습관상 그렇죠. 이 좌우를 보시는 부분도 있고 이거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간공학적으로 가장 안전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저희가 그럼, 그렇게 하고 특히 조수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쵸. 위치에 굉장히 선명한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바깥에서 그런 사고는 나지 않는다. 이 차에 가장 좀 내장적으로 특징이 있다면 뭐 좀 있습니까? 우리 김준성 위원님도 좀 차 보시잖아요. 굉장히 넓게 디스플레이를 뽑아내는 게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디스플레이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또 많이 눌러보고 싶네요. 한번 볼까요, 정말? 뭐 내비게이션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트 설정이 있는데 시트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하나씩 모드를 설정을 해 놓으셔서 그 위치로 옮기실 수 있지.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 이 콘솔이 움직여요? 네. 슬라이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뒤에서 다 쓰실 수 있고요. 이쪽에 가방을 넣으실 수 있고. 건가요? 얘를 좀 뒤로 하고 얘를 뒤로 보내시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기능. 네네. 아, 야, 이거 좋다. 그 옛날 아파트는 주차장이요. 아, 맞아요. 맞아. 좁아서 옆 차가 무슨 커다란 차가 하나 딱 들어오면 운전석 쪽으로 내리는 거 달 수가 없어. 그리고 정프로님, 그 왼쪽 편에 보시면 네? 시트 버튼이 있어요. 꾹 네. 눌러보시겠어요? 한 2초 정도?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무중력 모드로 그리고 아까 그 버튼의 앞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다시 원래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모드를 하고 이 비전 루프를 통해서 위를 바라보시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차 안에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했던 V2의 콘센트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외부 충전 단자 쪽에서는 외부 V2를 뽑을 수 있고요. 내부에 내부 V2.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코드 꽂고 그냥 가전제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전용 냉장고 같은 것도 커스터마이즈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 콘센트가 있군요. 그럼 이걸 꽂아가지고 충전하실 충전이나 수도 있고, 패드에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럼 캠핑 같은 거 가서 캠핑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죠. TV도 들고 가서 TV도 볼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이 지금 뭐 계속 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차 안에서 계속 답답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차 밖에서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네,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김준성 위원님도 아직 많이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네, 갈증이 많습니다. 네. 자, 이 갈증들을 저희가 드시고. 네. 갈증들을 차 밖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수네. 네, 저희가 이제 아이오닉5의 외관도 살펴봤고요. 내부도 좀 저희가 잘 봤죠. 그러면서 이 아이오닉5의 이번 출시에 진짜 뭐 의미라든지 아니면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메리스증권의 김준성 위원님 그리고 현대차 마케팅 담당 양영선 책임 매니저입니다. 양영선 반갑습니다.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닉 5 이 차는 현대에서 어느 정도 목숨 걸고 만든 차입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이제 신차들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뭐 전사적인 목숨 걸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갖고 있는 현대차에서 어떤 비중? 아니 뭐 기대?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첫 차이고요. 근데 지금 처음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과는 동력원만 달라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을까? 고객들한테 어떤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의 시작점 그리고 처음에 나온 성과물이라고 말씀. 종전에서 전기차가 있지 않았어요? 현대차 브랜드로? 네, 근데 전용 전기차는 없었고요. 내연기관과 같이 이용을 하던. 의자 밑에 막 배터리 넣고 이런 거 있었죠. 네, 배터리 넣어서 전기 동력원을 가지고 가는 차는 있었는데 그 내연기관의 플랫폼에 저희가 배터리를 넣어서 전기 모드로 운영했던. 틀은 똑같이 휘발유차와 같고 네네. 거기에 그냥 배터리만 우겨 넣었다. 예쁘게 쏴서 넣었을 텐데 차곡차곡 넣었다. 네네,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지. 내가 좀 우울한가 봐. 차곡차곡 넣었다. 아이오닉5가 네. 잘 이제 될 거라 이제 기대를 크게 하시겠습니다만 또 시장 전문가가 보는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오닉5 지금 현재 뭐 전기차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이런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 새로운 브랜드며 새로운 모델들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뭐 GM 포드들도 다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아이오닉5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준성 위원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제가 기대했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오닉5라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전용 플랫폼에서 전기차를 만든 첫 모델이니까 이 첫 모델을 시작으로 제가 기대하고 이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계속 하나씩 더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차는 제가 기대했던
에너지 공급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보통 보는 지표가 코어 에피션시라고 이제 배터리 용량 나누기 주행 가는 거리 나누기 공차 중량 이렇게 하면은 동일 무게를 동일 거리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량이 요구량이 계산되거든요. 그게 낮을수록 효율적인 차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회사가 1kg을 100km 이동시킬 때 한 6에서 7 정도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테슬라 모델들인데 네. 이 차가 이제 테슬라에 거의 근접한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줬고 동시에 이제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이제 7 가까운 회사는 폭스바겐 정도밖에 없죠. ID3, ID4. 대부분은 8, 9, 10, 11, 12, 13, 15까지 쫘르륵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전기 자동차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첫 걸음을 디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초고속 충전을 하려면 네네. 저희가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그렇죠. 돼야 될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네. 내년부터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신축 아파트, 사업장, 주차 공간 가능 대수의 5% 정도를 이제 충전기를 전기차용으로 세팅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아마 고속 충전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18분에 충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인프라는 저희 회사 쪽에서 준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하이차저 15기 하이차저는 좀 더 빠른 거고요. 이핏이라고 이핏도 빠른 건데 둘 다 초급속 충전이기 때문에 18분에 80분을 할 수 있고 현대차 전용이냐 현대차 그룹사까지 커버하냐 이런 개념인데 총 대해서 135기를 금년 내에 오픈할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국의 그 고속도로 그리고 도심지 쪽에 아, 네. 지금 현재 그 EV 스테이션 강동 하이차저가 하나 한 군데 오픈을 했고요. 네. 거기 가보시면 커피숍이랑 같이 해서 충전하실 동안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만땅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80% 수준까지 충전을 시키는데 18분, 네,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그 슈퍼차저 테슬라의 그 충전 인프라처럼 네네. 저희가 하이차저라는 이름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해가는 브랜드명인가요? 지금 하이차저는 저희 브랜드명 현대차가 충전하고 있는 그 고유의 브랜드명이고요. 근데 뭐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그 차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희 고객들한테는 멤버십 금액이 제공이 되는 그럼 하이차저에서 다른 그 브랜드의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해요? 맞거나 그렇게 하는 정책은 네.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전기 요금의 충전 요금의 차이는 있으실 거죠. 왜요? 충전하시게? 테슬라 타고 오셨는데 근처에 네. 여기서? 그렇게 이제 눈치 정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니요, 눈치는 저희 주지 않습니다, 눈치. 그 충전소에서 저희가 현대 자동차라는 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요? 현재는 충전 관련해가지고는 고객들한테 인프라를 최대한 제공해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수익 쪽보다는 고객들 네. 편의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짜는 아니고? 저희가 거의 그런 가격으로 멤버십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현대차 구매하시는, 아이오닉 구매하시는 고객들께는 싸게? 저희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는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주가를 생각하면 마진을 많이 붙여야 되고 네, 고객 네. 서비스를 생각하자니 원가보다 싸게 드린다고 해야 되니 네. 네. 굉장히 저희가 단기 뭐 1년, 2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차량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에 나오는 모든 차량과 인프라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수익을 보면서 네. 저희가 발전과 유지와 리딩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어디까지 질문 드려야 될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여쭤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 네. 이제 점점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네. 점점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구매를 할 때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테슬라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브랜드와 다른 이제 브랜드들도 전기차가 나오니까 같이 선에 놓고 비교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아이오닉 5라는 자동차가 제일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뭐 테슬라 또는 다른 경쟁자, 경쟁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어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테슬라 물론 굉장히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가 혁신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강자의 그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대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이 기술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이 차를 가지고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솔직히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서 전기차 가지고 차 편하게 충전하면 끝이고 뭐 그냥 쓰시면 원래 쓰신 대로 쓰시고 이러려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차를 만들지 않았겠죠. 이 다음에 그러면 이동은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고 차량도 그러면 고객들의 삶을 좀 더 어떻게 어떤 이동의 수단뿐만이 아니고 라이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개념에서 저희는 전동화 라이프의 경험의 진보를 저희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심플하게 테슬라하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테슬라니까요. 테슬라하고 자율주행 부분 어느 정도 기술 격차 그리고 자동차 완성도 부분 어느 정도 기술 격차 요거 한번 좀 비교해 주시죠. 솔직하게 갑니다. 오기 전에 뭐 다른 연구소라든지 네. 상품 쪽에도 한번 문의를 좀 해 봤었는데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자율주행이? 쓰는 센서라든지 센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네. 것들에 좀 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튜닝하는 뭐 데이터라든지 뭐 기술, 튜닝 기술의 차이는 있을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 지금 되는 차는 없어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운전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아, 뭐 네. 3단계 가지 네.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기 네.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조금 더 그런 대신에 안정적으로 이 기술들을 오픈을 네. 하고 조정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개입을 하셔야 더 안전한 순간이 있다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그 보조를 하려면 네. 차선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저희는 약간의 속도 제한이라든지 어떤 단계에서 작동이 좀 어렵게 하거나 뭐 좀 더 사람들이 보셔서 하는 게 좀 더 낮게 뭐 회전 어떤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에 개입의 여지를 좀 더 준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프리하게 풀어놓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것과 네. 이 기술적인 격차를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방향의 차이라고 네, 방향이 좀 달라서 기술적인 격차는 격차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테슬라는 랩이 따라서 알아서 우회전해서 가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 상에서 차선 변경하는 모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좀 많이 말씀하시는 어떤 굉장히 급회전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저희는 고객들이 좀 더 보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 없이 계속 다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각도 제한이 없다든지 그런 어떤 주행 상황별로 그 제어하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어떤 그런 방향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각사의 정책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지는 법규적으로도 네. 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조 기능을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서 고객들한테 편의를 줄 것이냐 네네. 안전을 줄 것이냐 이런 기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판매량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쟁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기들 전기차 판매 목표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유연하게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그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적극 공격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하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이런 차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보다는 수익성이 아직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 양적 팽창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지 아니면 이 차를 통해 나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돈을 벌어야겠어 수익성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남느냐는 질문을 한 거네요. 많이 남는 게 목표냐 아니면은 네. 저변 확대 입지 야, 강화를 대수, 위해서 대수 투자자들이 보느냐 소비자가 보느냐에 따라 참 쉽지 않겠다. 네. 회사에서는 워낙 보수적 볼륨 가이던스를 주셔서 실제로 이제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 네, 우선 볼륨은 저희가 그 사전 계약 오픈을 하면서 국내 판매 그러니까 생산 목표죠? 생산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계약이 된 거는 지금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생산 목표를 잡았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수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그 대수에 영향이 보조금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국내가 올해 7만 5천 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한 뭐 40% 정도를 법인차로 이용을 해야 되는 어떤 가이드를 약간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포션을 차지를 할 수 있느냐, 저희 기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냈는데 저희의 기대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도 솔직히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기 충전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고객 기대에 던져주신 이 성원에 부합을 해야 하고 여러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를 할 거고, 전기차는 뭐 배터리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아무래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한 차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점유율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화를 확대시키는 그 리딩을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다른 차량과 다르게 이 차는 뭐 이 차 하나를 보고 저희가 수익성을 본다기보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나오는 이 차량의 토탈로 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깊은 또 뭐 정적인 이야기는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 또 시청자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뭐 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이 아이오닉은 어떤 차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이오닉5에 대한 마케팅팀에 계시니까 한 문장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요?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는 이... 저희 혹시 아이오닉5 광고 보셨어요? TV 광고? TV 광고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봐지 못했어요. 삼포 TV에 광고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광고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 하셨는지 몰라도 눈에 띄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아이오닉5의 태그라인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아이오닉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면 고객분들의 어떤 라이프가 훨씬 더 이전과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시고 새로운 활동들, 새로운 기대를 이 차를 통해서 충족시킬 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분명히 남편이 저 차를 타면 퇴근을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어디 간 거야? 긍정적인 세상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죠. 앱이 나오는 그 화면에서 주식 거래 가능합니까? 인터넷으로 저희가 주식 거래는 핸드폰으로. 저기 컴퓨터 들어가는 거니까 기왕이면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전원도 다 있는 거. 핸드폰이 연동돼 있고 통신도 된다면서요. 근데 미러링이 그 한계는 있어요. 저희가 이게 차량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차 멈춰서도 충분히 차가 이제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멈춰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딱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넷플릭스 연결해서 영화도 보고 퇴근은 6시에 했지만 귀가는 밤 10시에 하는 핸들에 좀 매도 버튼 좀 눌러주시면 하나 만들어주시면 네. 매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아이오닉5 이후에 차가 아니네. 부동산이네 거의. 차량들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함께 내주신 메리시 증권의 김준성 연구위원님, 그리고 마케팅 담당 양영선 책임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이프로님. 네, 저는 이프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프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